요즘 전기료가 폭등했다고는 하지만 전기세가 50만원?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활비도 없는데. 오늘부터 전략해야겠어. 더워. 더워. 머리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오늘 폭염이라는데 사실이었구나. 피부가 녹을 것 같아. 발바닥이 좀 불난다, 불나. 야, 여름아. 오늘 40도 폭염이래. 아유, 오빠,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넌 붙지 나 마, 이 자식이. 찐득찐득하니까. 아, 발로 붙지 마. 더우니까. 엄마, 다녀왔습니다. 뭐야? 집은 왜 이렇게 또 덥지? 이거 완전 잼잘방 아냐? 엄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아, 에어컨이 고장 났거든. 하나! 나만의 작고 소중한 나의 에어컨아,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에어컨 수리 기사를 불러요. 그래, 한번 전화해볼까? 아, 네. 아, 대기자가 많아서 월요일에 오실 수 있다고요? 아, 네.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일부터 주말인데 주말 내내 에어컨 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아, 옛날에 조상님들은 에어컨 없이도 잘만 살았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문 열고 있으면 시원해질 거야. 엄마도 더 이상은 더워서 안 되겠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야겠어. 선풍기를 틀어놔도 뜨거운 바람만 나와. 숨 막혀. 오빠, 선풍기를 회전으로 하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아. 가위바위보해서 선풍기 혼자 쓰게 하자. 그거 좋은데. 자,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가 이겼다. 아닌데? 내가 이겼는데? 어? 내가 이겼지? 아.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이러다가 바짝 말라 비틀어진다. 그래, 냉장고가 있어. 시원해. 대정신 좀 봐. 수건을 안 챙겼네. 시원해. 기운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기세 많이 나오게! 아휴, 너희들도 많이 더우면 이따가 샤워해. 엄마 먼저 하고 올게. 더워. 선풍기로는 안 되겠어. 맞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냠냠냠냠냠냠. 맛있다. 오빠,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어. 더워서 다 먹었어. 그런데 먹어도 먹어도 덥네. 그냥 입만 텁텁해질 뿐이야. 아, 오빠,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비닐로 에어컨 터널을 만들어서 에어컨 바람 훔쳐오는 건 어때? 에어컨 터널? 좋은데? 역시 이렇게 더운 날에는 에어컨 틀고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자는 거지. 한번 누워볼까? 이야! 오빠, 잠깐. 비닐 연결 다 했어. 아, 다 했지. 됐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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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쉬웠네. 이제 우리 집에도 에어컨이 나오는구나. 롤랜드 고릴라가 똥 싼 냄새가 나는데? 그러게. 아유, 냄새가 조금 안 좋으면 어때? 시원 나면 됐지. 아, 더워. 아, 도대체 뭐야? 뭐야? 누가 내 에어컨에 비닐 씌웠어? 뭐? 에이? 뭐야, 김리아를 보니까 저거 김리아네 집에 연결돼 있잖아. 김리아가 내 에어컨 바람을 훔쳐갔구만. 이 녀석이 못 잡겠다. 뭐야, 더 요르르 저길 봐. 우리 비닐 터널이 구멍이 뚫렸어. 저 녀석 짓인가 봐. 오오오, 뛰어온다 고릴라가. 어디 내 에어컨 바람을 가져가려고 엉덩이 반 굽어먹으래. 나 간다 이 밥벌어지더라. 이호. 이제 비닐에서 바람이 안 나와. 덥다 더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그새 덥네. 아, 덥다 더워. 에취! 아, 회사에서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아빠 왔다! 이 땀 냄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보 왔어? 뭐야? 왜들 그러고 있어? 에어컨이 고장. 그래? 아빠가 좀 봐줄게! 에어컨이 뭘 좀 에어컨이 왜 고장났다는 거야, 이거? 응? 아! 뭐야, 콘센트가 빠져 있는데? 뭐야, 고장이 아니었단 말이야? 저기, 애들아, 미안하다. 이번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네? 시원해. 저력은 무슨. 더운 날엔 그냥 퇴자. 아쥬! 아우, 난 추워서 먼저 올라갈게. 너무 시원해요. 행복해. 에어컨 만든 사람 노벨평화상 줘야 되는 거 아님? 그러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